뉴스야. CES에서 봤던 로보락의 미친 청소기 사로스 Z70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청소기인데요. 가장 신기한 것부터 보자면, 자, 여기 바로 본체 앞쪽에 수납된 이 친구가 바로 옴니 그립이라는 로봇 팔입니다. 이 보호 뚜껑이 열리면서 3단으로 접힌 로봇 팔이 튀어나와서 끝부분에 달린 이 집게로 물건을 집는 건데, 스펙시트에 따르면 300g 내외 슬리퍼나 양말이나 쓰레기 같은 걸 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테스트를 안 해볼 수 없죠. 원래는 자동으로 물체를 감지해서 들어올리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재밌으니까 직접 조작 방식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서 로보락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원격 보기를 들어가서 원격 보기 활성화. 오케이. 여기 보면은 원격 제어 물건 픽업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살짝만 앞으로 가서 픽업 시작을 눌러보면 원격 보기.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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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기기 본체랑 옴니 그립을 컨트롤하는 건데, 일단 방향키로 이렇게 로봇 청소를 조종하면서 잡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파란 존에 들어오게끔 조종하면 됩니다. 물건이 들어왔다 싶으면 이러면 알아서 파란색 원 안에 물건을 인식해서 집어줍니다. 근데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매뉴얼에 들어가서 수동 집기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일단 놓기부터 할게요. 진짜 재밌는데? 자, 그러면은 이동키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여기 보면 팔 컨트롤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뉜 게 보이시죠? 여기 있는 얘는 로봇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고, 요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집는 걸 누르면 오케이, 끌어 올리려면 아, 이렇게 손목 돌리듯이 돌릴 수가 있네. 로봇 손을 이대로 원하는 곳으로 옮기면, 이렇게 해서 톡 내려놓으면 오케이. 오, 네, 정밀 컨트롤로 이거를 주었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터치스크린이라 그 조작감이 살짝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로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인형뽑기를 시도해볼게요. 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조이스틱을 달아보니까 훨씬 세밀하게 컨트롤 되거든요. 로봇 팔의 움직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재미있으라고 넣어둔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잘 활용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대체 로봇 청소기에 왜 로봇 팔이 필요할까? 로봇 청소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려면 사전에 사람이 꼭 방정리를 해야 합니다. 바닥에 막 양말이나 큰 쓰레기가 있으면 로봇 청소기가 그 부분 청소를 아예 안 하거든요. 한마디로 로봇 청소기님의 청소를 위해 인간이 먼저 청소를 해드려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건데, 로보락 측에서는 아마 이 틀에 박힌 순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큰 쓰레기는 못 줍는다고? 슈얼 팔을 달아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기는 청소 루틴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일단 청소를 하러 가서 물건을 인식한 뒤에 그걸 지도에 매핑하고 그 자리를 피해 청소를 마치는 것까지는 기존 로봇 청소기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1차 청소가 끝나면은 기존 로봇 청소기는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다시 그 떨어진 장애물이 있던 곳으로 간 다음 그걸 집어 올려서 다시 그 자리를 청소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들어올린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 주인이 물건의 정리 위치를 지정해주면, 예를 들어 저는 이 슬리퍼의 위치를 여기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물건 정리 모드에서 바닥에 있는 슬리퍼를 주워다가 제자리에 넣어놓는 것까지 이 친구가 해냅니다. 만약에 쓰레기다? 그러면은 다른 장소, 즉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냥 집에 와서 로봇 청소기가 모아둔 장애물을 버리거나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면 좋을 지점이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동작시키는 게 생각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로봇 청소기에서 두 가지 기본 기능이 아주 확실하게 동작해야 해요. 첫 번째는 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아까 청소하면서 봤던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려면 집안 환경에 대한 매핑이 정확해야 하고요. 집안에서 물건을 모아두는 제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슬리퍼는 슬리퍼끼리,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아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장애물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능력이에요. 카메라의 객체인식 능력이 떨어지면 쓰레기를 슬리퍼로 착각해서 슬리퍼에 쓰레기를 쏟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집안과 비슷한 환경에서 이걸 실험해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두 메커니즘이 야, 엄청나게 정확하다 까지는 솔직히 아니어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꽤 잘 인식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무리 없이 작동을 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보락이 미리 학습시켜놓은 사물인식 데이터가 108개 정도라고 하고 이 정도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거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물건을 인식해도 집게임이 나쁘면 집어내지를 못하는데 300g이라는 스펙시트에 맞게 제대로 물건을 집어냅니다. 특히 이게 집어내야 하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 집게 부분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여기 안에 중량 센서가 있어서 물건의 무게 혹은 무게 중심에 맞춰 힘을 더 주고 혹은 덜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청소 같은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작업까지 로봇이 대신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제품이 굉장히 빠릿합니다. 스테이션을 갈 때도 빨리 가고 방향 전환할 때도 반바퀴는 확실히 좀 덜 돌고 곧바로 출발해요. 이건 이 로봇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에서 꼭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보면 이 사로스 Z70의 경우 기존 로봇 청소기보다 작업 프로세스가 늘어났잖아요. 장애물을 피해서 청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장애물을 들고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두고 다시 돌아서 청소하는 작업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느릿느릿 움직였다가는 청소 시간 자체가 훨씬 늘어나게 돼요. 이번 로봇 청소기는 장애물을 만나서 피하는 게 반응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빨라졌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센서도 조금 바뀌어갖고 원래는 보통 한 여기쯤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라이더 센서가 있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가 없잖아요. 이 제품에는 스타사이트 오토노머스 시스템 2.0이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의자, 책상, TV장 등 다양한 가구가 있는 곳에서 작동을 해보면요. 확실히 기존보다도 더 부드럽고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로봇 청소를 구동할 때 제일 원하는 게 건조대의 다리나 전선 같은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애가 덜컥덜컥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은 장애물에 아주 근접하긴 하지만 닿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청소기를 밀 때 장애물이나 벽에 아주 가깝게 청소기를 착 밀착해서 최대한 넓은 면적을 청소하라는 것처럼 이 녀석은 장애물을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장애물을 제외한 최대한의 면적을 청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관련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특히 집에 구석 모서리 같은 경우 가면은 이렇게 공간이 남을 경우에 몸에서 청소 소리 이렇게 나와서 청소라는 이 기능도 여전히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청소 능력도 테스트를 해볼까요? 최대한 가정집을 청소한다는 시나리오에서 건조대 있고 식탁 있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침대 소파가 있는 상태이고 중간중간에 먼지랑 머리카락 액체도 뿌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청소를 진행하면 앞서 설명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훨씬 정밀하게 지금 보면 다니면서 물건에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범퍼가 닿을 것 같으면 바로 멈추게끔 작동도 하고 심지어 저거 보이세요? 원래 몸체를 돌릴 때 멈칫했다가 방향을 돌리고 다시 그 방향을 전진했다면 이제는 거의 몸체를 돌리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게 확실히 움직임 알고리즘이 더 과감하고 빠르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가구 밑에 공간의 높이가 최소 7.98cm 정도라 어지간한 곳도 잘 들어가고요. 문턱 역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면서 넘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더 팔팔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흡입력이 22,000파스칼 정도니까 올해 출시한 플래그십 S9 Max V 울트라랑 동급이라 흡입력에도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팔이 달린 기믹형 제품이 아니라 집안의 먼지를 흡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플래그십에 준하는 로봇 청소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러쉬의 모양이 좀 독특한 편인데 두 개의 브러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빨아들이면서 가운데로 몰고 자연스럽게 청소 솔에 머리카락 엉킴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약간 뭔 일이다 싶으면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하게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데 머리카락 말고 나니까 그 밑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 이런 분들은 여기만 청소하게끔 시킬 수도 있어요. 상단 위에 있는 지도 편집 아이콘을 눌러서 가구 편집 전신 거울을 고르고 집안 위치를 정해놓으면 해당 위치로 가서 가구를 인식한 뒤 뽀뽀뽀뽀뽀뽀 청소하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청소할 필요 없이 폰으로 시키고 나가면 되니까 아주 편리할 듯 하네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도크로 물건을 세척하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보면 신기하게 됩니다. 80도의 고온으로 물건을 세척하니까 기름때가 끈적이는 것들도 다 씻겨나올 거고 55도의 온풍으로 뽀송하게 건조까지 하니까 살균 번식 걱정도 없습니다. 물건을 세척하면서 충전도 되니까 150분 정도면 완충이 된다라고 해요. 빠르긴 하죠. 아침 저녁으로 출근 퇴근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도 세팅하면은 이 친구 알아서 돌아가겠죠? 심지어 이제는 양말까지 주워놓으니까 마음대로 휙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 사로스 Z70을 리뷰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거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로보락이니까 로봇 청소기 자체의 기능이 좋은 건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로봇팔이 달려있다는 게 야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평소엔 접혀있다가도 정리할 물건의 센서에 감지되면 뚜껑이 이렇게 나오면서 팔이 나오는 형태라 정리를 다 하면 팔이 접혀서 다시 들어가는 게 보통의 로봇 청소기가 똑같은 부피를 차지하면서도 로봇팔을 쓸 수 있다는 점의 메리트를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미래시대 로봇 같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해서 더 다양한 물건을 인식하고 팔도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달린 그런 물건이 나온다면 진짜 재미있는 미래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제품 혹은 이 이야기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로봇이 있는데? 로봇 청소기 소싸움하기. 팔로 칼 싸움하기. 그럼 두 대 사면 되지 왜. 너무 재밌다 이거. 이때 일어나요! 일어나시라고요.